둘, 셋, 야! 저지 마세요! 이 자식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예. 우리도 저기로 가자! 못하! 이 자식 어디 간 거야? 나의 복싱 실력으로 머리를 쪼개주겠어! 잡히기만 해봐라! 안 되겠어.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로 가자. 나는 빚쟁이에게 쫓겨 시골로 내려왔다. 운 좋게도 좋은 집을 얻었고 빌린 돈으로 땅도 조금 살 수 있었다. 오, 여기가 이제 내가 살 곳인가? 어? 집 앞에는 허수아비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허수아비 머리에는 천이 덮여 있었다. 왠지 꼬림칙해서 천을 걷어보진 않았지만 궁금했다. 뭐야? 어? 이사 왔나 보지? 어, 네 어르신. 어르신, 이 허수아비는 왜 이렇게 머리에 천이 덮여 있나요? 아, 이 허수아비? 이거는 이상한 저주가 붙어 있어서 눈에 마주치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보면 안 돼. 예. 뭐야? 어이없네. 허수아비가 뭐길래? 아니, 궁금한데 천이나 한번 걷어볼까? 아니야.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하진 말자. 어이없긴 했지만 그렇게 없어진 사람도 조금 있다고 하니 걷진 않았다. 그렇게 여기 내려온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빚쟁이가 찾아왔다. 여길 어떻게 알았는지. 이 녀석! 왜? 왜 안 됐을까? 여기 숨어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도대체! 만나서 반갑다. 일단 구석으로 가지. 난다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맞다. 주먹질이 한다. 야, 어딨어? 우리 돈. 이런 비겁한 녀석이 돈을 가져갔으면 패태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곰탱아. 우리가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네가 돈을 가져갔잖아, 이 까지가! 살려주세요! 곰탱아, 돈 내놓으라고! 제발 살려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 어? 넌 죽었어 임마. 예, 빨리 돈 갚으란 말이야. 어? 끝까지 돈을 안 갚으니 어쩔 수 없구만. 너를 끌고 가서 전기를 꺼내서 죄다 팔아버리겠지. 그들이 돈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허수아비가 스쳐 지나갔다. 아닌 걸 알지만 확신하는 하는 마음에 허수아비 머리 위에 돈을 숨겨놨다고 했다. 저 사실 돈에 허수아비 머리 위에 숨겨놨어요. 가져가실래요? 여기 돈 있단 거지? 벗겨볼까? 빚쟁이는 허수아비 천을 걷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야! 내일 다시 여기로 오겠어.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마. 지옥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돈을 준비해 오든 내일 장기를 팔리러 갈지 둘 중 선택해. 아침에 올 테니까! 가자! 그래, 가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빚쟁이가 올지 말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허수아비 저주가 맞는 건가? 그런데 이상했다. 오? 집 앞에 왜 허수아비가 두 개나 생겼지? 오? 평화롭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는 만삭의 아내가 진통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여보, 괜찮아? 여보,
나 아이가 나올 것 같아. 안 되겠다. 빨리 내 차로 가자. 병원에 빨리 가봐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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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남자는 허둥지둥 서둘러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내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듯 매우 위중해 보였고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갔다. 여보, 괜찮아? 마침내 병원 근처에 오자 남편은 차에 내려 아내를 들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었다. 여보, 다 왔어. 좀만 힘내. 여보, 좀만 힘을 내. 아니, 저기요! 여기 긴급 환자가 있어요! 부부를 맞이한 건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 의사였다. 심각해 보이는구만. 바로 수술 준비해. 네, 따라오시죠. 네. 천천히, 천천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수술 잘 끝내보겠습니다. 의사는 사대기 된 부부를 보자 능숙하게 움직여 즉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남편은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여보! 아이,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긴 시간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가 다시 나왔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다행히 아이와 산모 모두 무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실로 들어오시죠. 천만 다행이야.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 아기와 차디차게 식어 죽어있는 아내였다. 의사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만우절이지. 야, 얘들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뭐해 사일러스! 누가 궁을 그렇게 빨궁을 써! 오빠! 야, 오빠 나와! 나 컴퓨터야 돼! 아, 뭐래 시끄러! 아, 나 오라고! 야, 지금 랭게임이라니까! 가라고! 이씨. 아니, 나 이번엔 내가 할 차례잖아! 시간이 벌써 내가 할 차례가 됐잖아! 아이,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엄마한테 이른다! 너 게임 중독 걸렸다고! 너 엄마를 건드려? 미쳤구나 아주! 너 엄마한테 이른다! 너 오빠의 뜨거운 주먹 맛을 보여줘야지. 야, 야! 아! 아! 엄마! 야, 엄마! 야, 내가 그러지 말랬지 않을까? 엄마 얘기하지! 아! 오! 어느 날 울며 보채는 여동생이 눈에 거슬려 죽이고 시체는 우물 안에 버렸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하게도 시체는 우물 안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띠용? 아, 진짜 오늘 바텀 터지고 아주 난리야, 난리야. 뭔 소리야? 내가 바텀이었는데. 그래, 네가 바텀 가니까 터진 거라고. 뭐래? 네 얼굴이 터지고 싶냐? 아, 진짜 너는 안 되겠다. 야, 솔직히 말해. 너 골드 간 것도 그 우리 반 승철이랑 같이 대리해가지고 골드 보내준 거잖아. 너 원래 아이언 실력이잖아, 아이언. 승철이는 가수고 이게 뭐라는 거야? 죽고 싶어? 왜 잠깐만, 진짜 좀. 버릇이 없는 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1년 후 사소한 말다툼으로 성질을 참지 못하고 친구를 죽였다. 시체는 우물 안에 버렸다.
다음날 우물 안을 봤더니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엄마가 숨겼다고. 아이, 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아이, 너 왜 미가 미가? 아, 왜 이래요? 술만 먹으면? 아이, 누굴 닮았는지 이렇게 몰랐는지? 어디서 주정이야? 누가? 내가 아버지를. 5년 후 주사가 심했던 아빠를 죽이고 우물 안에 버렸다. 또 다음 날에 우물 안에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나는 우물 안에 시체를 버리면 완벽 번제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이후 직장 상사를 죽이고 우물 안에 버렸다. 다음 날 우물을 보니 시체가 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우물에 버리면 완벽 범죄가 가능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왔니? 네네 어머니. 아이 내가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아이 물 좀 떠다 줄래? 그거 좀 물이요? 물 좀 떠다 줘. 에이씨 귀찮은데. 어머님, 여기 물이 떠왔어요. 안 드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시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한 달이 지나도 시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왜 어머니의 시체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6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해석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저주에 걸린 허수아비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으로 허수아비의 머리를 가렸다고 했죠. 주인공은 기분이 나빠 허수아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빚쟁이 두 명은 허수아비를 보고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허수아비 천 안에는 진짜 사람 머리가 있었고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진짜 사람 머리를 본 빚쟁이 두 명은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살인자는 지나가던 할아버지였던 거죠. 목격자들을 똑같이 살해해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아 사망하고 안타깝게도 아이도 죽은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 산모와 아이를 죽인 게 아닙니다. 의사는 남편이 너무 슬플까봐 때마침 만우절이랑 장난을 친 거였죠. 하지만 의사는 사이코패스라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살인을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시체를 우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체는 다음 날이 되면 사라지고 완벽 범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귀찮아서 아들은 우물에 밀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시체는 다음 날이 되어도 또 다음 날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인 시체를 모두 몰래 치웠던 거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엄마의 사랑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6탄이 마무리되었네요. 다음 이야기는 좋아요 7천 개가 넘을 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